그럼 다정크림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모래를 살짝 뿌리고 시작을 할게요. 안쪽에 있는 모래를 위쪽으로 치워줄게요. 자, 이렇게 모래를 위쪽으로 치워주는 이유는 위쪽에 나중에 머리카락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모래들이 지금 치워지는 모래들, 이 모래들이 감춰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모래를 치웁니다. 보통은요. 자, 좀 귀엽게 그릴 겁니다. 눈이, 네. 좀 귀엽게 그려도 되겠죠? 왼쪽하고 오른쪽 눈썹이 좀 대칭이 잘 안 될 때, 네. 뭐 그려준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됩니다. 높이가 안 맞거나 아니면 모양이 좀 잘 안 맞다 싶으면 막 똑같이 그려야지 이런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.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다정큼님의 그 특징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, 다시 그리겠습니다. 너무 귀엽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특징은 그래도 좀 살려야죠. 처음에 센터아트로 접하시는 분들, 네, 그리고 제가 여기 작업실에 있을 때 지나가시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물어보는 게 꼭 그겁니다. 그림 잘 그려야 되지 않냐고. 근데 시간과의 싸움 같아요. 시간만 많으면 천천히 다시 고치고 다시 고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죠. 아, 그림 잘 그리면 물론 좋죠. 좋습니다. 그림 잘 그리면 좋은데, 네,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이거를, 네, 그냥, 네,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습니다.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의 어록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. 그래도 먹는 것보단, 아니, 안 먹는 것보단 먹는 게 낫다. 네, 이런 말이 있죠. 자, 안쪽에 눈동자를 약간 개슴츠레. 잘 살지 모르겠네요. 자, 다정품님은 제가, 예, 사촌으로 아는 분입니다.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신데, 예. 지금 이 그림보다는 사실 좀 더, 네, 정감가게 생기셨어요. 네, 저도 이따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비슷하게 하는 손에서 만지고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머리카락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.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주먹 안에 모래를 쥐고 새끼손가락 아래로 모래를 떨어뜨리면서 선을 만들어냅니다. 네, 이렇게 되면, 네, 바깥쪽을 지워내겠습니다. 네, 예정이 없던. 아까 말씀드렸죠? 뭔가 잘못됐다 싶을 때 당황하지 말고, 네,
고치면 된다고요.